나 이런 분위기가 어색해. 네. 제가 해도 되는데. 감사합니다. 뭔가 되게 대접받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네요. 자. 닭가슴살도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. 닭가슴살 스테이크. 아, 얘가 닭가슴살이에요? 우와, 난 진짜 닭가슴살 요리를 생각보다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. 닭가슴살을 수비드, 저온 조리를 했어요.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하면 닭가슴살이 부드러워진다는데요. 닭가슴살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맛보시면 반하실걸요. 호영 씨가 지금까지 드셨던 닭가슴살은 어떻게 다른지 금방 느끼실 거예요. 와, 나 이거 어떻게 건들지? 미안해라 이거. 아우 아까워 이거. 야, 난 칼로 썰지 않았어요. 그냥 됐는데 썰리는 거예요 지금. 와, 만만치 않네요 적어도. 진짜. 이건 가슴살이 아닌데요?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? 이건 지금 내가 칼도 안 써요. 수저 써서 먹는데 수저로 이렇게 싹 잘라서 먹어도 돼요. 그 정도의 닭가슴살이에요. 와, 어디? 기존에 먹던 닭가슴살이랑 달리 껍질은 바삭한데 안은 촉촉하면서 부드러워요. 닭의 잔내도 없고 너무 맛있게 조리가 돼 있어요. 각각의 재료를 어떻게 완벽한 쿠킹으로 집중을 해서 조리를 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씹히는 식감이 다를 거고. 근데 원래 호영 씨가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잘 드시네. 내가 먹었다고. 진짜 정말 맛있어.